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방역당국이 영업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오늘부터 초중고등학교가 전면 등교 수업에 들어갑니다. 지방세를 면제해주는 특례가 내년부터 사라지면서 학생 수 감소 여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지방대 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소속 조합원들이 삼성전자 노동조합 가운데 처음으로 집단 산업재해 신청에 나섭니다. 백운광장 주변의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본격화하면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7월까지는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지난달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던 광주 코로나19 확산이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방역당국이 영업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나온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 영업을 중지시키는 등 자발적인 참여는 더욱 강화됐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버스터미널과 축산물 유통업 관련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광주 코로나19 확진자는 연일 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광주시는 일반 음식점과 유흥주점 등 시설의 운영 시간을 제한했고 하루 평균 13명이던 확진자는 지난 일주일 동안 4.8명으로 한 주 만에 한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광주시는 코로나 확산 상황을 고려하고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유지하되 영업시간 제한 등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자정 이후 영업이 중단됐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파티룸과 독서실 등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자정을 넘기면 포장 배달만 가능했던 식당, 카페 등의 영업 제한도 풀리고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도 집합금지 조치가 사라집니다. 다만 광주시 방역당국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업주와 종사자는 2주에 한 번씩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또 영업 제한이 풀린 업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나오면 영업을 3주간 즉각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자율 책임 방역 의무를 강화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는 시설과 지키지 않은 시설을 차별 관리하겠습니다. 확진자가 대거 나올 시 완화된 집합 제한 조치가 다시 강화될 수 있어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전남 지역 초중고교가 오늘부터 전면 등교 수업에 들어갑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코로나19에 따른 학습 결손을 막고 정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내일부터 822개 초중고교 20만 3천 명이 전면 등교 수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원격 수업과 부분 등교를 반복한 지 15개월 만으로 철저한 방역과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 등 방역당국과 협조 체계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도 철저한 준비를 거쳐 2학기부터 전면 등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어제까지 17개 시도별 접종 현황 결과 전남은 전체 대상자의 25.7%가 접종 완료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접종률을 보였고 광주는 22.4%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부터는 2분기 화이자 접종 대상인 30세 미만 사회 필수 인력이나 취약시설 입소, 종사자 등에 대한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인수 반대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까지 출범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정준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맥쿼리 인수설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 예, 해양에너지는 과거 해양도시가스라는 사명으로 더 친숙하실 텐데요. 해양도시가스는 GS그룹에서 수십 년 동안 진행을 해왔던 사업이었습니다. 3년 전인 2018년 GS그룹에서 도시가스 산업에서 손을 떼면서 이 지분을 사모펀드한테 매각을 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재매각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 경우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맥쿼리가 지분 인수를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도시가스 산업은 필수 공공재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사모펀드
산업펀드의 표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도시가스 산업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배관을 통해서 가스를 공급을 하다 보니까 배관 설비 비용이 매우 막대하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업체에서는 이제 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도시가스 산업은 그래서 과거에 그 기득권을 좀 인정을 해주는 식으로 해서 각 권역별로 독점적인 지위를 인정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적자는 나지 않지만 성장률이 뚜렷하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까 GS그룹 대기업에선 손을 떼게 되었고 당시에 2018년도 매각 당시에는 영업이익률이 다소 떨어지다 보니까 오랜 기간 그 도시가스 산업을 이제 바톤터치해서 영업을 한 업체를 좀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모펀드에게 매각을 하게 됐는데 지금 맥쿼리 인수술까지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인수하려는 곳이 맥쿼리여서 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네, 맥쿼리라는 회사는 우리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제2순환도로와 관련해서 많이 여러 번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복잡한 소송도 많았고 머리 아픈 뉴스도 많았었습니다. 특히 2순환도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통행 수익에 비례해서 그 국가 보조금이 좀 지급이 되는 사업이었었는데 이 부분이 적자가 많이 나니까 그 재구조와 재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맥쿼리가 제2순환도로의 그 자기 자본 비율을 떨어뜨리면서까지 좀 얌체짓을 했다라는 좀 지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민단체에서 대책위원회까지 구성을 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해양에너지가 맥쿼리에 인수가 된다고 한다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90년대 초반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용봉동에 위치했었던 해양도시가스 사업장에서 매우 큰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만큼 이제 안전과 직결이 되는 산업 구조다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신규 투자라든지 안전 투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맥쿼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 다른 지역에서 도시가스 산업에 투자를 했다고 손을 뗀 적이 있었는데 서울 강남 지역의 도시가스 산업체를 운영을 하는 당시에 약 3년 동안 무려 25%나 되는 직원들의 구조조정까지 했던 네. 그런 전례가 있어서인지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들로 인해서 지자체나 정치권이나 또 시민들까지 나서서 인수 저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사기업 간의 거래에 광주시가 개입하는 게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대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모펀드가 그 투자했던 지분을 매각을 하는데 관해서 지금 개입할 가능성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뉴스를 보고 놀랬던 부분이 시에서 그 물가 그 통제권을 활용을 해서 가스요금을 인상을 없다라는 것을 엄포를 놓으면서 머커리의 그 투자 인수 의혹을 좀 꺾겠다라는 뉴스를 보고 좀 놀랬었는데요. 이게 좀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도시가스 산업 자체가 좀 과도기에 있고 안정적으로 20년, 30년을 운영을 할 업체를 찾는 과정이 있는데 사모펀드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도시가스 요금을 통제를 하겠다라는 것을 해버리면 과연 맥쿼리 인수 이후에 다시 그 재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사업체를 찾을 수가 있을까 하는 우려가 좀 큰 부분이 있습니다. 글렌우드라고 하는 GS그룹에서 3년 전에 그 지분 매각을 추진을 했던 업체가 그 당시에 좀 검토가 됐었던 부분이어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정준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들어서는 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32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 평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이 정도 기온이면 7월 하순, 즉 한여름에 보일 법한 날씨고요.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좀 더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좋겠고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수분 섭취도 자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며칠 강하게 내리쬐면서 오늘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 보이겠습니다. 두세 시간가량 햇볕에 노출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 정도니까요. 모자나 선글라스 등으로 자외선 차단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은 맑게 드러난 상태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오전 중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1km 안팎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전 중에 나타난 안개는 금방 소산되겠지만 오늘 밤 또다시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도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근 지방대학들은 학생 수 감소 여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죠.
내년부터는 지방세를 면제해주던 특례까지 사라져 재정 사정이 더더욱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연남 대학들의 지난 2018년 학생 1인당 재정은 1,433만 원. 서울 소재 대학 2,338만 원에 61%에 불과합니다. 최근 들어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데 이 같은 재정 불균형이 교육의 질 하락 등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육 격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로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이거든요. 이건 지방대학과 수도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무슨 뭐 사립대학과 공립대 문제이기도 하긴 하겠습니다만. 급격한 학력인구 감소로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 특히 사립대학들은 내년이면 또 다른 암초에 맞닥뜨립니다. 학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특례 제도가 올해 말로 끝나서 내년부터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면제받은 세금이 5천억 원이 넘으니까 대학들마다 추가로 수십억 원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학생 수가 줄면서 등록금 수입 감소세가 가팔라지는 상황에서 재정 위기가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30억 이상은 나올 것 같다고 예상은 해요. 고등교육 분야에도 좀 재정을 OECD 수준 정도는 투여해달라. 이런 대학들의 재정난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특례를 5년 더 연장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활로는 안개 속인 지방대학에 2중 3중의 파고가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심야 시간 20대 여성을 인적 없는 곳으로 끌고 갔다 달아난 30대 남성이 9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새벽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골목에서 20대 여성의 입을 틀어 막은 채 강제로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 끌고 간 혐의로 38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화면을 토대로 9일 만에 붙잡힌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인부가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원청의 미흡한 안전관리를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광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추락한 노동자를 바로 발견했다면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며 현장 점검을 하지 않은 원청 책임자들의 미흡한 안전관리를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25일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59살 A씨는 작업 중 추락사고를 입었지만 다음날 동료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농수산업이 주 산업 기반인 전남의 국회의원들이 주도하는 법안들로 인해 농어촌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신재생 에너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에 지난달 발의된 풍력발전 보급촉진특별법. 해상풍력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복잡한 인허가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풍력발전 보급촉진특별법 등 지역과 민생을 위한 법안들입니다. 해상풍력발전은 전라남도가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 꼽는 사업인데도 발의에 참여한 46명의 제안자 중 전남의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원들을 비롯해 전남의 국회의원들은 법안을 읽고도 수산인들의 반발을 우려해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풍력발전 보급촉진특별법이라는 악법을 발휘하여 어휘인들에게 실망만 남겨주는 처사를 하고 계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으로 인해 갈등을 빚는 건 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농지 등 그동안 보존의 방점이 찍혀있던 농지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허용하자는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 증대를 내걸고 있지만 자기 땅 없이 농사짓는 대다수 농민들을 설득하기는 역부족입니다. 더욱이 민주당 김승남 의원, 이계호 의원 등 농도인 전남의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주도하거나 참여했다는 게 농심을 자극했습니다.
땅을 뺏지 마시오. 이건 맨 마지막 것을 다 뺏는 것이에요. 이건 FTA 10개보다 더 큰 폭탄입니다. 국회에서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아닌 농해수위, 보건복지위 소속의 농어촌 출신 국회의원들의 에너지 챙기기가 농수산 현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중에 처음으로 광주사업장의 조합원들이 집단 산업재해 신청에 나섭니다. 한국노총 소속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지난해 산업재해 은폐 논란이 있었던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소속 조합원 7명의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오늘 광주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에 낼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집단 산재 신청은 처음으로 노조는 조합원의 근골격계 질환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크다고 보고 산업재해 신청을 추진했습니다. 광주시가 백운광장 주변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며 대중교통이나 우회도로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광주시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도시철도 2호선과 지하차도 공사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남구청에서 조선대 방면 대남대로 11개 차로 중에 3개 차로의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운광장 주변 도로 160m 구간에 걸친 이번 공사는 내년 7월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의 지역화폐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액이 1조 원을 껑충 뛰어넘었습니다.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몫을 단단히 하고 있어 정책당국의 지원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장날을 맞은 시골 장터가 인파로 북적거립니다. 싱싱한 생선과 각종 먹거리 등이 장터에 나온 주부들의 눈길을 끕니다. 장터 물건값은 여전히 현금이 우세하지만 지역화폐인 지역사랑 상품권도 상당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 상품권 결제할게요. 예, 예, 상품권 됩니다. 네. 장터 상인의 앞주머니에서는 1,000원권부터 10,000원권에 이르는 상품권이 한 다발이나 나옵니다. 더 들어오는데 오늘 덜 들어온 거예요. 아, 평소에 어느 정도나 들어와요? 올 때 많이 나올 때는 100만원도 넘어요. 해남 지역에서만 올해 발행될 상품권은 1,400억 원으로 첫 도입된 2019년보다 10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상품권은 구입할 경우 한 달에 최대 70만 원까지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상품권이 적극적으로 풀리고 풀린 상품권들이 지역에서 돌고 도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재난지원금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지난해 전남에서만 지역화폐 발행액이 전년도 1,000억 원 수준에서 1조 1,000억 원대로 급상승했습니다. 올해도 지역화폐 발행액은 1조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등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정책당국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 인공지능 사관학교 2기 교육생에 180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사관학교 2기에 신청한 609명의 지원자 중 시험을 거쳐 180명을 선발했고 이 가운데 3분의 1인 60명은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의 지원자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합격자들은 오는 15일 온 오프라인 입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광주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 공백이 났을 때 투입할 대체 인력을 공모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기존 종사자들의 휴가와 경조사 등으로 공백이 났을 때 업무를 대신한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사회복지시설 인력풀을 오는 10일까지 모집합니다. 관련 경험자나 자격증 소지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서류 면접을 거친 합격자들은 다음 달 1일 정식으로 임용됩니다. 광주시가 공사 현장에서 철거한 재활용 가능한 보도블록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현장에서 철거한 보도블록 중 일부를 필요한 시민과 단체의 신청을 받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우선적으로 확보된 보도블록 만 장이 선착순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운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전라남도가 해양 쓰레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를 오는 2024년까지 모두 친환경 부표로 대체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지난해보다 166억 원 늘어난 27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친환경 부표 400만 개를 김양식시설이 집중된 해남과 진도 두 개 해역에 중점적으로 보급합니다. 전남 해역에는 김, 미역 등 양식장 9만 9천여 헥타르에서 5,400만 개가량의 스티로폼 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목적으로 붙어왔습니다. 들어 올렸습니다. 우중간으로 날아갑니다. 중견수와 우익수가 따라갑니다. 담장 쪽으로! 담장을 넘습니다! 라모스의 스리런 홈런! 올 시즌 8호 홈런! 3회까지 무실점 호투하던 이민호를 상대로 벼락 같은 스리런 홈런! 오늘 경기 트윈스가 라모스의 홈런으로 앞서갑니다. 내렸습니다. 3루간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2루했던 오지환이 3루를 지났고 홈으로 들어옵니다. 홍창기의 1타점 정신타. 점수 4-0. 끌어 당겼습니다. 엘리건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2루했던 정규현 3루 통과. 홈으로 미끄러져 들어옵니다. 이제 달고 있던 번호인데. 자, 주자가 뜁니다. 공 뒤로 빠지면서 3루 주자가 여유있게 홈으로 들어옵니다. 1루했던 이철웅은 3루까지. 이렇게 LG 트윈스가 또 한 점을 만들어냅니다. 점수 6-0입니다. 제마 당겼습니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최은성의 석점포! 올 시즌 7번째 홈런! 제마 당겼습니다. 왼쪽은 높게 떠올랐습니다. 좌익수. 이철웅 선수가? 오늘 경기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아냅니다. 10-0으로 LG 트윈스가 기아 타이거즈의 승리를 거두면서 연승과 함께 위닝 시리즈를 가져갑니다. 이번 주 들어서는 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은 17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은 무려 32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 평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이 정도 기온이면 7월 하순에나 보일 법한 날씨입니다. 한여름에 보일 법한 기온이고요.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좀 더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좋겠고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수분 섭취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볕이 강하게 쏟아지면서 오늘 광주 전남 모든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 보이겠습니다. 햇볕에 두세 시간 가량만 노출이 돼도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 정도니까요. 모자나 선글라스 등으로 자외선 차단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은 맑게 드러난 상태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안팎의 안개가 나타나겠는데요. 오전 중에 나타난 안개는 금방 소산되겠지만 오늘 밤 또다시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까지도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은 18도 보이고 있고요. 오늘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매우 덥겠습니다. 나주에서도 낮 기온 32도 예상되고요. 화순의 낮 기온은 33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28도, 영암의 낮 기온 32도로 예상되고요. 곡성과 구례에서도 한낮 기온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는 15도가량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이번 주 목요일 날이 흐려지면서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